뭐하려고? 이 치킨 신제품. 치킨? 오랜만이네. 뭔데? 구요, 오랜만에 저담시켜서 나왔더라고. 물어본 거 대답 좀 해라. 치킨 뭐야? 소보루 치킨이랴. 얼만데? 19,000원. 2만원 안 넘네. 그거 뼈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순살인데 닭가슴살만 있대야. 그럼 비싼 거네. 그런 걸 왜 먹는 거야? 에이 닭볶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만든 걸지 뭐 먹는 사람. 아, 됐고 특징이 뭐야? 울룩불룩 튀김옷에 머스타드 꿀 들어간 시그니처 소스 준대야. 허니머스타드가 시그니처야? 에이 설마 그딴 거 만들고 시그니처라고 하겄어? 특별한 게 있으니까 굳이 시그니처. 아 됐고 시끄러운 소리 말고 먹어봐. 지가 저 물어보고선. 맛은 어때? 이 바삭바삭한 가슴살 튀기면 소스에서는 근데 왜 훈제 향이 나냐? 가슴살인데 안 뻑뻑해? 안 뻑뻑할 수는 없지. 가슴살 지금 부드러워. 진짜 소보로 맛이 나? 소보로가 다 얼어 뒤졌다. 바삭하긴 해. 포테킹이랑 비교하면 어때? 포테킹이 훨씬 바삭했니?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얘들은 순살 다리만 쓰더니 이거 왜 만들었대야? 난 가슴살 별로더라? 뭐하려고? 이 비빔면 신제품! 또 나왔어? 뭔데? 이게 오뚜기에서 만든 건데 한정판이랴. 한정판? 너 어디서 샀어? 이거 아디즈에서 한정판이라길래 다... 아 됐고! 너 몇 개 샀어? 18,800원에 16개. 미친, 맛도 모르면서 박스로 사? 에이 이거 17년부터 나왔다 단종됐는데. 네가 말하네! 단종됐었다고! 사람 말을 좀 끝까지 들어. 사람들이 다시 팔라고 7월에 갖고 21년부터 온라인에서 팔았대야. 자꾸 길게 말해. 특징이 뭔데? 카늘고기 얇은 면에 함흥냉면 양념장. 어떻게 먹어? 이거 언제 다 먹냐? 한숨 한번 쉬고 번데 까고 물 500 올리고 번데리 까고 번데리 까고 물에 넣고 2분 3초 기다리다 흙더니 저 흉악한 새끼. 호박식 까고 냉물에 씻고 액체수프 까고 유성수프 까고 잘 비벼서 먹으면 된디야. 쓸데없이 라인 맞추면서 뒷담화 할래? 다 들은겨? 잘 섞으면 뭘 아, 됐고 불기 전에 먹어봐. 지르릉. 맛은 어때? 그냥 무난무난해. 면은 쫄깃해? 면이야 잘 삶았는데 쫄깃해지. 맵기랑 단맛은? 신라면보다 안 맵고 단맛도 그냥 살짝 있어. 한 박스씩 먹을만해? 이걸 굳이 한 박스씩 먹어야 되겠냐?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한정판이라 다행이요. 절대 못 사 먹어. 뭐하려고? 오늘은 냉면이요. 한 번에 대답하면 안 되는 병 있냐? 이? 맨날 화내더만 드디어 미친겨? 그런 병이 어디 있다고? 아 됐고! 냉면 뭐냐고! 태주냉면. 그건 또 뭐야? 39년 된 냉면인데 매운맛 냉면의 원조리야. 지난번에 손주가 맛있다며. 나도 그런 줄 알고 그것만 먹었는데 이게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어디서 샀어? 인터넷에 샀지. 어디서 샀겠어? 얼마야? 난 2인분 12,9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1,400원에 판다. 또 후구짓했네. 얘는 지가 한 번을 안... 아 됐고! 어떻게 먹어? 자꾸 빨로. 냉물에 30분 해동하고 면 슬슬 풀어놓고 끓는 물에 저어가며 40초 끓이고 냉물에 헹궈갖고 매직소스 특제 소스랑 비벼갖고 먹으면 된디야. 매직소스는 뭐야? 여기 마법 양념이라고 써있길래. 아 됐고 먹어봐. 이젠 끊는 거 맛들렸군. 맛은 어때? 새콤달콤 매콤해 감칠맛 뒤진다. 면은 쫄깃해? 어이 면 잘 삶았어. 무지하게 쫄깃해야. 맵기는 어느 정도야? 야 매워. 불닭콕은 그 이상이다. 송주 냉면이랑 비교하면 어때? 이 송주는 그 고춧가루 향이 엄청 세거든? 이거는 고춧가루 향 나는데 거기에다가 새콤맛하고 감칠맛이 더 진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내가 요번엔 육수 없었거든? 다음에는 육수 한번 버가지고 먹어보고 싶네. 맛있다. 뭐하려고? 이 버거킹 신제품! 버거킹? 41일 만에 나왔네. 야 너 그걸 어떻게... 아 됐고 신제품 뭐야? 나 말도 제대로 안 했는데 왜 끊는겨? 너 쓸데없는 소리 할 거잖아. 버거킹 뭐야? 텍사스 칠리 3종. 아 그래서 3개 뭐냐고? 어우 저거 날구제나 더럽게 지랄이요. 텍사스 칠리 들어간 와퍼 8,500원, 치킨 7,500원, 프렌치프라이 3,000원. 3개 다 칠리가 들어갔어. 자신 있나 보네. 내가 또 자신감 하나 빼면 시체 아니여. 칠리 3개 정도는... 아 됐고! 개똥 같은 소리 좀 그만해. 특징이 뭐야? 텍사스 정통 칠리의 육즙 폭발 비프 패티? 패티는 원래 있던 와퍼 패티 아니야? 이? 그러네? 치킨은 분쇄용 넣었을 거고 감튀도 있던 거에다가... 아 됐고! 칠리 제대로 만들었겠지. 먹어봐. 맛장구 쳐도 지랄이네. 이야. 맛은 어때? 와퍼부터. 와퍼가 실패하는 게 있간 맛은 있어. 치킨은? 버거킹 치킨 패티는 영 내 입맛이 아니다잉. 별로요. 감튀는 어때? 맛은 있어. 근데 글쎄다. 칠리 맛하고 향은 제대로야? 칠리 맛하고 향도 괜찮아. 근데 고기랑 콩은 왜 다 조사놨냐?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안 그래도 호불호 있는 칠리인데 이렇게 조사놓으면 좀 아쉽지. 치즈 와퍼 세트 행사했네매? 뭐하려고? 엽떡 신제품! 저번처럼 이상한 거 아니야? 에이 오늘 건 가성비도 제대로 나오는겨. 그래서 뭔데? 엽떡 밀키트 오리지널. 밀키트? 그게 왜 신제품이야? 내가 끓여 먹으니까 귀찮지만 양도 많고 캠핑 갈 때랑. 아 됐고! 어디서 샀어? 배달. 배달? 배송비 붙겠네. 얼마야? 4인분 15,000원에 배달비 2,000원. 뭐뭐 들었어? 떡, 어묵, 소시지, 소스, 치즈 다 두 개씩 들어. 아 됐고! 들어... 어떻게 먹어? 나 딴소리 안 했는데 왜 끊는겨? 네 표정이 딴소리하기 전이었어. 어떻게 먹어? 중요해요 뭐요? 아주 그냥 관심법이요. 이거 다 때려놓고 끓이면 된디야. 똑바로 설명 안 하냐? 냉물에 떡 헹구고 떡 때려놓고 어묵 때려놓고 소세지 때려놓고 스프 때려놓고 무로백 때려놓고 중불에서 8-9분 저어가며 끓이다가 치즈 올려서 먹으면 된디야. 레시피에 뇌절 넣지 말고 먹어봐. 아주 사사건건지랄이구먼.
맛은 어때? 이 원래 하는 엽떡 그 맛인데 끓여 먹으니까 뜨끈해 좋다. 배달 엽떡하고 비교해서 먹어. 야, 이런 건 또 언제 준비했대야? 내가 아까 주문하는 거. 아, 됐고 비교해서 먹기나 해. 이건 항상 먹던 맛인데 떡이랑 오뎅이 좀 불어갖고 지금 바로인 게 더 맛있다. 2인분 양은 제대로야? 소식해면 2인분 맞고 형이 남자는 혼자 먹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끓이니까 맛있는데 귀찮고 덥다. 난 중당 추가해서 허니콤보랑 먹을려. 뭐 하려고? 빠라빠빠빠 신제품. 그게 뭐야? 예? 모르는겨? 빠라빠빠빠 형님. 아, 됐고 그런 거 안 궁금해. 제품 뭐야? 맥도날드 보성 목돈버거. 보성? 작년에는 창녕 아니었어? 이 기억해놓구만. 얘네들은 맨날 없는 동네 특산물 가져다가 맺는 게. 아, 됐고 보성이면 녹차 먹은 돼지 뭐 그런 거야? 그래요, 맞아. 녹차는 돼지가 처먹고 녹차값은 내가 내는 고기. 헛소리 하지 말고. 얼마야? 이거 녹차값 붙었어. 6,300원이요. 또 비싸네. 특징이 뭐야? 녹차 먹인 돼지에 국내산 양배추, 적양파에 치즈소스. 양배추? 특이하네. 만든 건 제대로 만들었어? 이거 중량이 293g에 634칼로리인데. 야, 이거 300이 넘네. 제대로 만들었구만. 그래요, 원래 중량은. 아, 됐고. 네 의견만 하지 말고 먹어봐. 아우, 비 와서 날구지나. 더럽기 지랄이네. 따단. 맛은 어때? 이 치즈 소스를 많이 뿌려줘갖고 좀 꾸덕하고 짭짤하고 매콤하다. 돼지 패티 향은 안 거슬려? 돼지 냄새 날 줄 알았더니 잡내는 하나도 없네. 양배추는 버거랑 잘 어울려? 양배추 많이 들어갖고 씹는데 식감이 재밌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만저만해서 한 번은 먹을만한데 이 집은 베트디가 맛있잖아? 뭐 하려고? 아메리카에서 1등이라는 라면이요. 미국 1등? 그건 좀 궁금하네. 뭔데? 기지, 내가 이거 찾으라고 검색 무작위 해가지고. 아, 됐고 미국 판매 1위 라면이 뭔데? 마루찬 라멘 누들쑥 치킨 플레이버. 쓸데없이 혀 굴리지마. 얼마야? 아이, 군내가 쓸데없이 혀를 굴렸더니 6개 4,900원. 적당히 해라. 어디서 샀어? 그럴까? 쿠팡. 근데 마루찬이면 일본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일본 건데 이게 월마트에 다 깔려있냐. 그래갖고. 아, 됐고 팩트에 첨언 좀 하지마. 어떻게 먹어? 그게 되면 진작에 익었다. 두컵 워터 넣으려니까 대충 400 밀리 붓고 보일 해몬 누들 넣고 3 minute 보일 해몬 파이어 끄고 플레이버 봉다리 뜯어서 넣고 잘 믹스되게 just 1 minute 쪄주고 식혀서 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불어버리니까 지금 먹을게요. 너 오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됐고 먹어봐. 저거 레시피 먹으려니까 왜 글을 쓰네? 면치기 잘해. 맛은 어때? 이거 당육수에다 칼가루 풀었네. 당육수 제대로야? 당육수 30에 카레가 60이요. 면 상태는 어때? 스낵면과 안성탕면의 중간 정도. 미국 1등 할만해? 이거 안 매워서 1등 했구만.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쁘진 않거든? 이걸 또 먹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뭐 하려고? 한국에서 제일 매운 치킨 먹어보는 날이요. 치킨? 치킨이 매워봤자 불닭 정도 아니야? 에이, 그런 거 안 가져왔지. 며칠 전에 새로 나온겨. 얼마나 매운 건데? 핵불닭이 만스코빈인데 이건 22,000일이야. 어, 괜찮네. 그래서 뭔데? 치킨 플러스 핵매운 치킨. 너 그 집 치킨 안 좋아하잖아. 그렇긴 했는데 또 도전이라니까 이걸. 아, 됐고 얼마야? 6조각 7,900원. 도전 조건은 뭔데? 이거 6개 다 먹고 5분 버티면 된디야. 먹어봐. 야, 색깔이 시꺼먼디. 이거 먹을 수 있는겨? 야! 응? 풀발 373 이거 꽈추용. 아, 그거 아니다 이거. 야, 나 걱정한다고 이런 것도 주는겨? 근데 이건 왜 산겨? 너 자존심이 약해진겨? 아, 됐고 내일도 리뷰해야 되니까 속 챙겨. 내가 웬일로 챙겨준다 했다. 맛은 어때? 아, 보통 늦게 오잖아. 이번 입에 넣자마자 아픈디? 오, 아픈 맛이야. 맵기는 핵불닭 2배 맞아? 예, 맵기는 핵불닭 2배 되는 것 같다. 6조각 다 먹을 수 있겠어? 어우, 야, 어우, 나는 6조각 못 먹겠는데? 하나만 먹어도 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먹고 형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먹어? 안 먹어. 뭐 하려고? 오늘 싸고 맛있는 거 갖고 왔지. 뭐야, 너 나 몰래 광고 받았냐? 내가 미쳐가면 벌써. 아, 됐고 네 주제면 광고를 받았겠냐? 제품이 뭐야? 칭찬이야, 여기요. 족발물쫄면. 족발물쫄면이 뭐야? 찰박찰박한 물소스에 쫄면하고 냉채용 순살족발 들은겨. 어디서 샀어? 해기능마켓. 얼만데? 2인분에 8,900원. 그것도 1인분 같은 2인분 아니야? 하, 너 나를 너무. 아, 됐고 내용물 얼마나 들었어? 그렇게 빨리 잘라? 면 400g에 고기 200g 해갖고 소스가용 다 처먹으면 1,800칼로리랴. 그 정도면 2인분 확실하네. 특징이 뭐야? 국내산 흑마늘족발에 물쫄면이라 면이 안 분디야. 면 안 부는 거 확실해? 내가 이거 먹으면서 봤는데 20 부는 거든요. 그건 뭐 보면 알 거고. 어떻게 먹어? 물 올리고 족발을 국거리 장단으로 덩그덕쿵 덜어놔 쿵그덕쿵 덜어놔 잘라주고 쫄면 6분 삶고 얼음물에 세마치 장단으로다가 덩덕덕쿵덕덩덕덕쿵덕 헹궈갖고 그릇에 담궈서 소스 붓고 먹으면 된디야. 미친놈이냐? 뭐야? 이제 대놓고 이렇게 이거. 아, 됐고 먹어봐. 턴이 자꾸 바뀌어.
맛은 어때? 졸면부터. 이 단맛도 안심이고 매콤새콤해. 이 후루룩 넘어간다. 맵기는 어느 정도야? 신라면에 거의 준하는 수준. 족발 맛은 어때? 야, 이 족발골이 미쳤다. 냄새 없이 부드럽고 착착 감기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밖에서 사 먹은 냉면도 만원 넘는다며. 두 번 더 시켰다. 뭐 하려고? 이 1989년 개업한 전통의 치킨 지신 제품이요. 누가 연역 궁금하대? 신제품 뭐야? 그런가? 멕시카나 뿌리새우 치킨. 뿌리새우 치킨? 특징이 뭐야? 이 후라이드에 새우 시즈닝 뿌렸대야. 그럼 BHC 치풍당이랑 다른 게 뭐야? 일단 브랜드랑 이름이랑. 아 됐고, 누가 진짜 비교해달래? 얼마야? 대답해도 지랄이요. 2만원. 이제 치킨 2만원이 기본이네. 그려, 물가는 6% 올랐다고 난리인데 치킨은 더 오른 거. 아 됐고, 네가 슈카월드야? 경제 얘기하지 말고 먹어봐. 지도 잘 보면서 지랄이요. 아 옛날 꽃 좀 하지 말라고. 알았어. 맛은 어때? 단짠단짠 바삭한 후라이드요. 새우 향은 제대로 나? 날만큼은 나. 치풍당이랑 비교하면 어때? 그게 가루는 치풍당이 훨씬 많이 뿌려주는데 나는 이게 낫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소스 뿌려 먹으니까 파향도 나고 되게 좋거든? 이 집은 양념을 잘해. 뭐하라고? 아노, 니뽕에서 이빠이 매운 소바 이문이다. 너 오늘 컨셉 잡았냐? 왜 그래? 하이, 나르씨가 또라이 돼서 더이 이빠이 먹었습니다.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제품 뭐야? 해양국 국에게 가라. 바이너르 야키소바 데스. 아, 좀 그만하고 리뷰 나오라고. 어디서 샀어? 그럴까? 인터넷. 너도 직구했지. 얼마야? 4,200원에 배송비 10,000원. 물가 올랐다고 맞춰서 돈을 펑펑 쓰냐? 응? 방금 살짝 라인 맞춘 거 같은데. 아, 됐고. 매운 거 지난번에 한 거 아니야? 그건 4천왕 중에 제일 약한 놈이고 얘가 진짜랴. 그래? 그럼 나머지 둘은 어디 있어? 그건 찾아봐. 아, 됐고, 그거 어떻게 먹어? 초반 복세는 느낌인데? 아노, 외장 기름으로 벗기고 뚜까리와 A부터 B까지 고로스에서 고명을 메뉴에 뿌리갖고 이빠이 뜨심으로 이까지 붓가게 해서 3분 무로 베리고 소스르르 잘 섞어서 이따다키마스. 인정, 더 잊혀먹은 거 맞네. 아 됐고, 딴소리 말고 먹어봐. 맛은 어때? 아니 짜고 매워. 맵기는 어느 정도야? 야, 액불닭보다 조금 매운 거 같은데? 비교할 만한 맛이 있어? 아 이상한 약재 향도 나고 맛 더럽게 없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 뒤지게 매운 건 인정. 아 다음엔 절대 안 먹어. 오늘 Q&A다. 이 그려 신방인형 퀘스천 앤 앤서리오. 오늘 질문 많거든? 이 중복 포함 한 500개 되던디? 안 끊을 테니까 쓸데없이 길게 하지 말고 안지루하게 빨리 가자. 이야, 오늘 인심 한번 후회나. 아 됐고, 너 눈깔이 이상해서 안 되겠다. 내 질문부터 해봐. 네 나이랑 3사이즈. 83년생 40살. 키 175, 몸무게 95, 발사이즈 270. 너 리뷰할 생각 있냐? 네가 계속 시원찮으면 언젠간 하겠지. 이? 내가 언제 시원찮았다고? 아 됐고, 다음 질문이나 빨리 해. 이제 겨우 2개 했어. 성격 참 급혀. 처음부터 끝까지 승인될 수 없냐는디? 전 여러분한테 항상 스윗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저 백돼지한테만 저러는 겁니다. 다음. 답이 좀 긴 거 같은디? 다음. 알았어. 머리 세팅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디? 항상 시작합니다. 롤빗하고 드라이 써서 고정합니다. 오펜무. 검정색. 둘이 컨셉 바꾸랴. 이건 성격이라 바꾸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야 이제 내가 할게. 오펜무.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는겨? 내 팬티는 도대체 왜 궁금해랴? 야 오늘 안 입었다. 미친놈인가? 3사이즈. 키 175, 몸무게 103, 8사이즈 270. 고향. 이 충청남도 아산이요. 지금은 경기도 살아요. 여친 있냐? 아이구야 큰일 날 소리하고 있다. 저 유부남에 애도 있슈. 여친 있으면 큰일 나요. 없슈. 짧게 가자. 나이. 올해 누나가 39. 근디 84년 1원생이라 가지고 쥐띠. 자꾸 사족 좀 달지 마. 나랑 형제냐고 물어보시던데. 이 보니께 우리 나무위키에 쌍둥이라고 적혀있던데 누가 수정 좀 해줘야슈. 우리 친구요. 흑백 리뷰 하게 된 계기. 뭐이깐 혼자 2년 3개월쯤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너들 당근 영상 보니까 우리들이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싶었는데 마침 스승님께서도 요즘은 재밌는 게 최고로 가시잖요. 그래가지고 촥한 니누 만쳐다가 했더만 그 잘 돼서 계속하는 거지. 좀 길다. 다른 콘텐츠 계획하는 거 있어? 뭐 그거야 혹시 생각하는 건데 일단 리뷰 카테고리는 조금 넓힐 계획이 있지. 그런 걸 계획했어? 이 지난번에 같이 한잔하면서 말했잖요. 필름 끊긴겨? 기억났으니까 넘어가자. 리뷰 제품들의 가성비 기준. 저 까먹은 거 같은데? 왜 사회 통념적으로다가 어? 이건 싸네 해면 먹어보고 맛있으면 가성비 좋은 거고 아니면 당근 나눠매는 거고. 기준 좀 확실하게 할 수 없어? 라면은 2,000원 너무 비싸고 치킨은 2만원 너무 비싸지. 맛있었던 제품 탑3.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가 시원한 것만 생각나는데? 해조냉면하고 족발물절면 패스츄리 오징어. 좀 지겹네. 이제 네가 질문해. 뭐만 해면 지겹대 저건. 내가 TMI 할 때 언제 가장 끊고 싶은겨? 너 레시피에 미친 짓 할 때마다. 그게 재밌디? 왜 흑돼진겨? 내가 검정색 좋아해. 네 고추는 잘 있냐는디? 당연하지. 당연한 놈이 풀발 373. 아, 됐고 다음. 내 첫인상 어때요? 별 생각 없었어. 채널 영업하고 싶을 때 뭐라고 소개하면겨? 리뷰 재미있게 하는 유튜버? 다이어트는 하는겨? 요요 와서 9kg 쪘다 4kg 뺐어. 라이브 한번 해주라는디? 라이브 계획은 없습니다. 너 맨날 이렇게 화내는데 화내다가 우참 실패할 때 있는겨? 네가 개드립 칠 때 아주 가끔? 왜 이렇게 잘생겼슈? 이건 내 질문인갑다. 제가 원래 인물이 좀... 아 됐고 인물은 내가 나.
너 좀 착한 말투로 해주랴. 네가 리뷰 잘하면 나도 착해지겠지. 이건 가치 질문이네. 가장 좋아하는 고기. 뭐 저는 뭐 남의 살이면 다 좋아해요. 저도 고기는 안 가립니다. 주량? 아, 저는 잘 못해요. 뭐 소주 한 반병? 좀 마십니다. 두 병 정도? 나만 먹는 거 화 안 나냐고 그러시는디? 얘도 촬영 끝나면 좀 종종 먹어요. 아 됐고 내 대답 가로채지 마. 저도 먹습니다. 이제 내가 한다. 배운 돼지랑 백돼지랑 어떻게 구분되는 거야? 사실 백돼지가 배운 돼지요. 인제야 공개를 하네. 쇼미더분 망한 소감. 뭐 겁나 아쉬웠는디? 뭐 재밌게 촬영하고 많이 배웠지. 백꿀바 다시 할 계획? 언젠가는 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은 계획 없지. 수익 공개 가능? 에이 그거 물어보시는 건 실례요. 불가능. 손익분기점은 언제 넘었어? 5월부터 좀 넘었는데 손익분기는 택도 없이요. 제가 2년 3개월 동안 갖다 쓴 돈만 3천만 원이 넘어요. 리뷰 시작하고 살은 얼마나 찐 거야? 13kg. 여친이랑 같이 자기 전에 형 영상 보면 너무 즐거워. 집에 가면 와이프랑도 한 번 더 재미있게 보는 중이야. 고마워. 이게 뭐야? 그게 뭔 소리요? 어느 닌겨? 협찬이나 광고 많이 들어와? 뭐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종종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쌀한톨 15만 장 전혀 받은 것도 없이요. 우리가 광고 받을 깜냥이 되기나 했는데요. 그런 거 하려면 인기 동영상 탁탁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나 하시는 거지. 아직은 택도 없이요. 나중에 하게 되면 유료 광고 탁 붙이고 광고한다고 자랑도 무지하게 할게요. 저도 첨언하자면 저희 둘은 이 채널이 너무 소중해서 뒤로 돈이나 물건을 받는 양아치 짓은 절대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없습니다. 이? 야 너 말 무지하게 길기였다. 아 됐고 전공. 이 호텔 조리했는데 집이 어려서 졸업을 못했지. 나중에 다시 공부해야지. 예전처럼 술 먹방 콘텐츠 안 할 거야? 아, 절대는 없으니까 지금은 생각 없이요. 가장 맛있었던 국물 요리. 이 우리 엄마 김치찌개. 최종 목표는? 이 목표는 크게 잡으랬슈. 200만이 목표요. 200만. 꿈은 크네. 최애라면. 뭐 먹다 보면 질려서 계속 바뀌는디? 요즘은 왕뚜껑. 유튜브 전에 하던 일. 맘터랑 가정주부랑 겸업해다가 맘터 접고 지금은 주부랑 유튜브. 매운 거 얼마나 잘 먹어? 틈새라면 극한 체험까지 맛있게 잘 먹지. 식품 관련 일은 얼마나 했어? 뭐 요리도 조금 배우고 갈비집에서 고기도 좀 썰고 김밥집에서 김밥도 좀 말고 특급 호텔 실습도 좀 하고 마트에서 떡갈비랑 소세지도 한 팩에 11,000원짜리 두 팩에 15,000원씩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슈. 편식하는 거 있어? 많이 비린 걸 못 먹어. 근데 신선한 굴하고 멍게는 먹어.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맥날 필레오피시 보고 맛 어땠어? 그 별로요. 딴 거 잡소요. 라면 몇 개 먹어? 한 개요. 많이 못 먹어. 틱톡 해? 이해하지. 트위치는? 아니요. 아직은 계획 없지. 몇 센티미터야? 그 공개하면 일본에서 섭외해서 안 돼요. 노래방 애창곡? 박현민의 빠라빠빠. 부먹 찍먹? 처먹. 실버 버튼 소유권은? 그 우리 집에 둘 거요. 인정. 수루 스트리밍 리뷰? 아유 그것은 안 돼요. 최애 술안주? 이불하고 얼음. 신제품 정보 어디서? 공식 계정 다 팔로우하고 뭐 블로그도 좀 보고. 학고 시절이 길었는데 어땠어? 뭐 하기로 정했으니까 그냥 했지. 마지막으로 할 말은? 뭐 여기까지 봐주시는 분이 많이 계실라나 모르겠는데 진짜 감사드려요. 그리고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다 대답 못 해드려갖고 죄송해요. 뭐 하다 보니까 다 담지를 못했슈. 아무튼 우리 영상 계속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봐주세요. 감사해요. 매번 영상에 댓글하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려고? 이 치킨집인데 버거가 맛있는 집 신제품?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 모르는겨? 맘스터치가 원래 맘스치킨이. 아 됐고 신제품 뭐야? 허니버터 푸치, 치즈 푸치, 군어 소스 푸치. 또 시즈닝 신상이네. 그래요. 요즘 치킨집들이 뿌리는 거야 맛들려나. 아 됐고 얼마야? 다 순살로 각각 11,900원. 뼈는 왜 안 시켰어? 이 집 뼈는 순살이 좀 나. 그럼 잘했네. 특징이 뭐야? 별거 없어. 다 이름 그대로다가 시즈닝 뿌린겨. 또 자꾸 대충 할래? 다시 해. 아쏘. 꿀하고 버터들은 허니버터 순살, 체다 치즈 고소한 치즈 순살, 옥수수 단짠에 군옥수수 순살. 먹어봐. 맛은 어때? 허니버터부터. 우리가 하는 허니버터 맛에다가 살짝 매콤해. 치즈 부치는? 짭조름하긴 했는데 특색이 없어. 군옥수수. 이거 논두렁밭두렁 가루 뿌려놨네. 신제품이라고 내놓을만해? 원래 있던 순살 후라이에다가 그냥 있는 거 갖다 뿌린 거 같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요즘 나온 치킨치고 가격은 나쁘지 않은 거 같거든? 근데 치킨무랑 콜라도 안 주고 전바점이 너무 세다. 뭐하려고? 이 포트 더 게트 더 몸빵 신제품. 미친놈인가? 시작하자마자 왜 그래? 이? 너 우영우도 안 보는겨? 대사를 따라가야. 아, 됐고 백투더 대투더지 나도 알아. 알문소지랄이요. 신제품 뭐야? 이것은 돌아온 이상해시 초코팡팡. 이것은 돌아온 이슬이의 초코파운드. 이것은 메타몽의 말랑말랑 블루베리. 쓸데없이 말 붙여서 길게 할래? 알았어. 메타몽 맛없다고 소문난 건데 왜 가져왔어? 에이 먹어봐야 내 맛인지 네 맛인지 아는 거지. 그건 잘했네. 얼마야? 메타몽 2,000원. 이상해씨랑 이슬이는 1,500원. 특징이 뭐야? 메타몽은 블루베리 들어간 찐케이크이고 이상해씨는 빵에 초코슈크림, 이슬이는 초코파운드 케이크랴. 크게 다른 거 없는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이 돈독이 올라갔고 띠부신 2세대 116개를 추가했대야. 그럼 신제품은 2세대만 나오는 거야? 아니요 1, 2세대 다 나온대야. 이건 뭐 확률이 니지 변신뽑기도 아 됐고 아직 게임 얘기 그만하고 먹어봐. 이거 뭐 좋은 거요?
맛은 어때? 이슬부터. 라운드 케이크까지는 아니고 그냥 초코빵이네. 이상해 씨는? 초코 슈크림까지는 아니고 그냥 초코크림. 메타몽은 진짜 별로야? 얘네 왜 옥수수 빵에다 블루베리 타놨냐?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거 구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 더러워서 안 먹어. 뭐 하려고? 이 전통의 치킨집에서 흉악한 걸 만들었대야. 그래서 어디 뭔데? KFC 민초 소스. 설마 치킨 찍어 먹으라고 나온 거야? 이야 너 그걸 어떻게 마셔? 아 됐고 치킨집 소스니까 당연하지. 뭐 맛있겠어? 칭찬 해도 지랄이요. 채소가 맴갇힌다고 좀 식겠지. 순살 한 조각에 뼈 있는 거 한 조각, 오징어 튀김 같은 거 한 개랑 민초 소스는 무려 3개. 민초 소스 3개? 민초 네가 다 먹어라. 아 됐고 다른 건 됐고 민초 소스 가격 얼마야? 한 개 900원. 그럼 가서 소스만 사오지 왜 배달시켜서 돈을 낭비하는 거야? 이 집안일 한다고 그랬지. 더워서 그랬겠지. 넌 다음부터 지출결에서 써라. 배달시키면 영수증 챙기기도 힘든데.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먹어봐. 어우 전 더워도 날구지 해놔. 맛있는겨 이거. 맛은 어때? 단맛하고 치약맛이 공존하는 치킨 먹어봤어? 치킨이랑 잘 어울려? 생각보다는 잘 어울려. 그럼 어떤 거랑 먹는 게 그나마 나은 거야? 이건 어떤 거에 찍어 먹든 비슷비슷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제 소스 두 개 남았어. 남은 과자 찍어 먹어야겠다. 뭐 하려고? 이 인터넷 세상에선 비싸서 안 먹는데 매출은 1인 치킨집 신제품. 그래서 그게 뭔데? 이 교촌치킨 블랙시크릿이요. 블랙? 교촌 오리지널도 까무잡잡하잖아. 이 이건 시크릿이랴. 설마 같은 거 만들었겠어? 뭔가 다른 아, 게... 아 됐고 얼마야? 2만원. 이것도 비싸네. 배달비는? 어우 배달비만 4,000원이요. 특징이 뭐야? 이 오양에 흑초에 흑임자에 간장 넣고 산초 토핑도 준비야. 아무리 생각해도 기본에 오양 소스 넣은 거 같은데. 이 아주 백종원 나슈 닭을 입에 쳐 넣지도 않고. 아 됐고 이 주댕이 하나 좀 넣어. 주댕이에 몹쓸 걸 물었어 아주. 아 옛날 것 좀 하지 말라고. 알았어. 맛은 어때? 그냥 먹으면 달달 짭조름한 간장치킨인데 산초뚝배기 찍어먹으니까 제대로다. 오양은 제대로 나? 자고로 오양이랑 하면 팬넬 계피 산초 정양 귤 껍데기인데. 아 됐고 누가 그거 물어봤어? 오양 나냐고. 그냥 먹으면 팬넬 향이 진하고 산초가루 찍어 먹으면 산초향 밖에 안 나고. 비교할 만한 맛 있어? 중식 중에 향이 무지하게 센 거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향이 세서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거든? 나는 맛있다. 뭐 하려고? 살 뺄 때 먹으면 좋은데 잘못 시키면 칼로리 폭발하는 샌드위치 신제품. 오프닝 적당히 해라. 샌드위치 뭐야? 서브웨이 매운새우랑 매운새우 아보카도. 얼마야? 이거 15cm로다가 기본은 6,700원, 아보카도 들은 건 7,300원. 샌드위치가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내가 서브웨이 사장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안디야? 오르면 리뷰 끝나냐? 뭐 들어간 것도 많고 뭐 일하는 사람도 많고. 아 됐고 특징이 뭐야? 뭐 별거니까 가서 주문하려고 그러면 빵 굴러슈? 치즈는요? 야채는 뭐 뺄거이슈? 소스는 뭐 잡수네요? 물어봐가지고 그냥 대충 조용해. 아 됐고 누가 서브웨이 특징 물어봤어? 제품 특징 뭐냐고? 처음부터 그렇게 물어보지. 이국적인 매운 소스 들어간 샌드위치랴. 소스는 뭐 넣었어? 올리브오일이랑 소금 후추만 넣었어. 이래야 새우를 제대로 맛보잖아. 잡소리 더 하지 말고 먹어봐. 아래가 기본이고요? 위에가 아보카도요? 맛은 어때? 기본부터. 샌드위치에 동남아 향신료 향 나는 새우가 좀 들었네. 아보카도 들어간 건 어때? 아보카도 들어갔고 방금 전거보다 부드럽긴 했는데 새우 향이 좀 죽는다. 에그마요보다 맛있어? 야 에그마요는 4,900원이요. 그게 훨씬 맛있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난 이 집은 이탈리안 BMT가 맛있더라고. 뭐 하려고? 이 오늘 초복이니까 귀한 한정판 삼계탕 갖고 왔지. 그래서 삼계탕 뭔데? 잠깐 얘는 감흥도 없이 그래서 뭔데? 아 됐고 이거... 오늘 리뷰 제품 뭐냐고? 흑삼계탕면. 라면이네. 어디서 샀어? 이 이마트. 얼마야? 요 네 개 5,480원이니까 한 개 1,370원. 나쁘지 않네. 특징이 뭐야? 후구추에 검정깨 간장 들어가고 국물이 시커멓대야. 어떻게 먹어? 아 됐고 너 눈빛이 이상해. 레시피 간결하게 해라. 조리에 한번 보고 이야 이거 막끈하게 삼계탕을 끓여놔시고 감탄하고 분갈이 여러 개 끼고 물 550 올리고 끓으면 면 넣고 후레이크 분말 넣고 오븐 끓여갖고 조미료 뿌려서 먹으면 된대야. 뭐야 너 닭은 어디서 난 거야? 분갈이니까 같이 사왔지. 뇌절 그만하고 라면이나 먹어봐. 맛은 어때? 면은 도톰하니 불닭 느낌이고 야 국물은 후추 많이 때려놓은 삼계탕 맛이 난다. 삼계탕 먹는 느낌이 나? 조미료 넣기 전엔 간장 들어간 사리곰탕 같았는데 조미료 넣으니까 삼계탕 같아. 복날에 먹을만해? 복날에는 팩삼계탕이라도 하나 먹어줘야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두 개 남았거든? 재미삼 한번 먹었으면 됐다. 뭐 하려고? 이 아투도 샤투도 추 비결이벼. 아투도 대투도 고. 아 샤추는 뭐야? 맛들린겨? 요즘 인싸들이 먹는 건데. 아 됐고 그래서 뭐냐고? 말할 참인데 그려. 아이스티에 샤추가. 아이스티에 커피는 왜 넣어 먹는 거야? 나도 향렬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 한 번 그 뒤로 먹어본 적 있어? 응? 그러네? 한 번은 안 시켜 먹었네. 이미 답 나왔네. 또 안 먹었다며. 에이 사람 입맛이라는 게 계속 바뀌는 건데. 아 됐고 아 샤추 뭐 맛있겠어? 이비아 3,000원, 백다방 4,000원, 컴포즈 커피 4,000원. 아이스티는 복숭아야 레몬이야? 잘 물어봤네. 복숭아에다 먹는 겨. 그게 근본이지. 대답만 짧게 하자. 먹어봐.
맛은 어때? 이디야부터. 달달한 복숭아티에 커피향 나는겨. 백다방. 여기 거는 조금 시큼한 맛이 더 세다. 컴포즈는 어때? 컴포즈가 지르다가 다뤄. 세계 순위 먹여봐. 이디야가 1등, 백다방이 2등, 컴포즈가 3등.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먹으면 맛있고 내 입맛에 잘 맞거든? 근데 희한하게 주문할 땐 생각이 안 나더라. 뭐 하려고? 이 KFC 신제품이야. 뭐야, 민초 또 나온 거 아니야? 에이, 그건 지난번에 나온 거. 또 그런 걸 만들었을까 봐. 오늘은 당겨. 뭐냐고 세 번째 묻는다. 오늘 뭐야? 스트가... 아, 됐고 뇌졸 좀 하지 말고 똑바로 좀 얘기해. 지도 우영우 잘 보면서. 스모키 마운틴 바베큐 치킨 얼마야? 뼈 있는 거 한 조각은 3,400원, 그 다리살만 있는 건 3,500원. 특징이 뭐야? 이 묵직한 바베큐 소스 들어가서 미국 맛이랴. 뭐 매번 만들면 미국 맛이래? 이 그건 닦았다가 바삭하게 튀겨 먹기 전에 옛날 아메리카에서. 아, 됐고 쓸데없이 TMI 하지 말고 먹어봐. 딸기랑 다리 튀겨 먹었대야. 그럴 사이즈? 맛은 어때? 밥은 당연히 맛있고 단짠단짠 소스 제대로다. 스모키향 제대로야? 스모키향도 잘나네. 신기하다. 바베큐 소스 맛은 미국 맛이야 한국 맛이야? 이 바베큐 소스가 완전 미국 소스인데 그걸 어디 맛이냐고 물어보면. 아, 됐고 소스 짠맛이 세 단맛이 세? 단짠단짠인데 단맛이 좀 더 진하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거 맛있는데 너무 비싸. 난 집 앞에서 11,000원짜리 후라이드 시켜 먹을려. 뭐 하려고? 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콜라보네님께 먹어보는 신제품이요. 뭐야, 너 그거 어제 했잖아. 이 그건 1탄이고 오늘은 2탄이지. 그래? 그게 뭔데? 이 파리바게트랑 불닭이랑 콜라보엔 빠바밀닭빵이요. 빵에 불닭 소스 끼얹은 거야? 에이, 음식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거면 옆집 누렁이 되지. 그래서 뭐야? 핵불닭 소시지빵 3,800원, 매콤로제 불닭빵 3,200원, 콘치즈 불닭빵 3,400원, 불닭 맥앤치즈가 5,900원. 뭐 그렇게 많이 나왔어? 이 불닭으로다가 여름 매출을 좀 땡겨 먹었다 이거 아니겠어? 아, 됐고 네 의견 넣지 마. 특징이 뭐야? 소시지빵부터. 소시지 닭고기 치즈에 불닭소스. 콘치즈는? 옥수수 치즈 불닭소스. 로제? 이 로제 불닭소스 들었대야. 맥앤치즈? 아니 별거 있간디 맥앤치즈에 불닭소스 넣었대야. 뭐야, 다 그냥 불닭소스 넣은 거잖아. 에이, 그러니까 콜라보지. 그러네, 먹어봐. 맛은 어때? 옥수수부터. 옥수수인데 불닭 소스라서 짜고 매워. 로제는? 로제니는 잘 모르겠고 돈값은 무대네. 소시지빵은 어때? 소시지빵인데 불닭 소스 들어갖고 짜. 맥앤치즈? 맥앤치즈가 그렇고 마카로도 아니고 맛도 그냥 그래야. 제품들에 불닭 소스 충분히 들었어? 아니 불닭 소스 들어가니까 매워서 땀 흘리잖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가격도 비싸고 먹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불닭 안 들어간 게 더 맛있을걸? 뭐 하려고? 이 치킨집인데 버거 맛있는 집 신제품. 뭐야, 맘토 또 나왔어? 이야, 그걸 또 기억하고 있는겨? 아, 됐고 딴 길로 세지 좀 마. 제품 뭐야? 그릴드 비프버거. 비프버거? 좀 쎄한데? 2년 전에 차가운 가지랑 고기 넣고 햄버거라 고기다 욕만 먹고 없으면 리얼 비프버거 말하는 건. 아, 됐고 안 끊기려고 빨리 말하지 마. 얼마야? 걸렸네. 판품 4,900원. 특징이 뭐야? 이 호주산 와규 100%에 치즈 토마토 양파 양상추 들었대야. 단면 보여드리고 먹어봐. 짜잔. 맛은 어때? 오, 야 얘는 사고 쫓는지? 그게 무슨 소리야? 롯데리아 버거 향에 빅맥 맛이 좀 나는데 맛있다. 패티는 제대로야? 이 향하고 맛하고 찌대로네. 단점은? 양파랑 토마토가 크게 들어가고 호불호가 좀 있을게요. 비교할 만한 거 있어? 내 손에 프랭크 맛있다 했잖아. 이게 1,000원만큼 더 맛있고 양도 많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제 맘 더 가잖아? 싸이랑 이거랑 고민해야 돼요. 뭐 하려고? 이 오늘은 박찬호가 LA 있을 때 나왔으면 참 좋아서 하루 반나절. 아, 됐고 시작하자마자 왜 그래? 오늘 뭐야? 오프닝 끊는 건 에반디? LA면 어디서 샀어? 이 GS25 거기서만 팔어. 있는 것만 대답하자. 특징 뭐야? 그러니까 달달 짭조름한 갈비맛 비빔라면이랴. 간결하게 가자. 얼마야? 이 요상한 것만 나오면 비싸던데. 아, 됐고 요상한 건 네 주댕이고. 얼마야? 내 주댕이 이쁜디? 1,500원. 어떻게 먹어? 별거 있간디 비닐 까고 LA면 디저스 다시마고 뚜껑 까고 끓인 물 요까지 묶고 3분 30초 기다리면서 박찬호 만두 한번 보고 아유 하고 액상스프 넣어서 잘 비벼 먹으면 된디야. 너 오늘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 이 진짜 화난겨? 내가 아, 됐고 좀 먹어봐. 아 뒷구 먹을게요. 맛은 어때? 들쭉지근해고 짜다. LA갈비 생각나는 맛이야? LA갈비가 이 맛이면 안 사먹지. 비슷한 라면 생각나는 거 있어? 없어. 독보적으로다가 별로여.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2 플러스 원해갖고 두 개 더 있거든? 당근에 왔다. 뭐하라고? 이 수박처럼 시원하게 먹는 빵이요. 뭐 모나카 같은 거야? 에이 우리 전통 있는 빵이요. 그래서 뭔데? 이 고창 수박빵. 고창 수박이면 수박이지 빵은 또 뭐야? 이 고창에서 난 수박하고 볶음자 넣어서 귀엽고 안정맛이야. 맛은? 예? 그거 먹어봐야 알지. 아니 맛은 특징 없냐고. 이? 아, 됐고 맛 특징 말해봐. 나 안 말고. 아, 됐고 너 눈빛이 이상했어. 특징 뭐야? 이연봉은 에반디. 뭐 수박이랑 당도도 비슷하고 검은깨 들어서 고소하디야. 얼마야? 28g짜리 7개 2만원이니까 요 개당 2,857원인디? 왜 그렇게 비싼 거야? 이 푸틴이 미쳤고 연준도 미쳤고 날씨도 미쳤고 나도 됐고 실로폰 치지 마라. 먹어봐. 요즘 빨라.
요리 생겼슈. 맛은 어때? 수박과 향이 나는 빵. 선물할 만한 맛이야? 재미삼아 알면 좋은데 가격을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수박 맛은 제대로 나? 이 수박만 냄새만 조금 나고 그냥 팥맛이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고창이 우지랄이고 내 돈 주고 못 먹었다. 뭐하려고? 이 임금한테 진상하던 큰 건데 별명이 왕이 먹던 스팸이랴. 그래서 왕이 먹던 스팸이 뭔데? 이 숭알이요. 숭알이면 어란? 요! 아 됐고 쓸데없이 칭찬할 생각하지 마. 어란 뭐야? 예지록 생겼나? 양재중 어란. 어디서 샀어? 인터넷. 특징이 뭐야? 이 참숭알에 문배주 겁나게 발랐대야. 얼마야? 50g 58,900원. 뭐야?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 이거 봐, 알에 핏줄을 다 손으로 띄고 한 달 동안 붓질 겁나게 해면서 말리는 거냐. 인건비가 비싼 거네. 어떻게 먹어? 이게? 아, 됐고 쓸데없는 설명할 생각하지 말고 먹어봐. 예지록 생겼네 저거. 들깨 해보요. 맛은 어때? 엄청 쫀득쫀득하고 깊은 감칠맛이 있는데 짜! 임금한테 진상할 만한 맛이야? 이! 생선 알 중에 이런 건 처음 먹어본 것 같아. 뭐랑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밥이나 간식은 아니고 도수미 있는 청주랑 먹으면 좋겠네. 비교할 만한 음식 있어? 명란젓에 마요네즈 찍어 먹으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58,900원이면 알탕 대짜에 알추가에 소주도 먹었다! 뭐라고? 이 오늘은 우리 논란을 다 끝내는 날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우리가 말이요 리뷰 채널이니 댓글 보면 만나겠다 사고 싶다 안 먹겠다 이런 말이 막 하나. 아, 됐고 뭐 1인 2역 논란 이런 거야? 알면서 모른 척은? 그려 우리 뭐 같은 사람이라고 하잖여. 너랑 나랑? 기분 나쁜데? 에이 사실 기분으로 따지자면 내가 더 현찬지.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래서 뭐 하면 되는데? 인정이기 싫으니까. 아 됐고 내가 더 나아. 피부도 내가 더 좋은디. 헛소리 그만하고 그 논란은 왜 생긴 거야? 이 위키 보니까 우리 하이파이브 이상하다고 그러던디. 그건 우리 시간 안 맞아서 촬영 따로 해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걸로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그럼 우리 둘이 같이 나오면 되는 거야? 이 그려 하나면에 나오면 믿겠다 그러더라고. 그럼 의자 옮기면 되겠네. 이러면 되는 거야? 뭐 그럼 같이 인사 나고 마무리요. 그러든가. 항상 저희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인사말 좀 맞춰라. 끝까지 이르리네. 뭐하려고? 이 세상에서 첼르다가 달달한 과일 갈 것 같지. 단 과일? 뭐 꿀에 절인 거 가져온 거야? 얘는 참 모르는 소리 하군요. 내가 그런 거 안 가져왔지. 사과가 보통 13브릭스. 아 됐고 그래서 몇 브릭스 뭔데? 65브릭스 대추야자. 대추면 대추지 대추야자는 뭐야? 이 너 모르는 겨? 이거 중동에서 설탕 대신 쓰게 되고 만수르도 간식으로 먹고. 아 됐고 얼마야? 8개 18,900원. 뭐야? 왜 그렇게 비싼 거야? 이거 만수르 간식이라고 했잖여. 겁나게 비싼 비건 웰빙 디저트야. 8개 다 똑같은 거야? 이 캐러멜이랑 허니버터 시즈닝이 핀 마카다미아에 피칸 아몬드 헤이즐로 똑같이 들었대야. 어떻게 먹어? 뭐니까 그냥 들고 찹찹하면 되지. 먹어봐. 짜잔. 너 짜잔 말고 다른 건 없는 거냐? 딴 건 해도 뭘 안 해. 아, 됐고 헛소리 그만한 거 먹어봐. 알았어. 맛은 어때? 야, 무지하게 달고 맛있다. 단맛은 어느 정도야? 이거 헤이즐넛이랑 피칸은 그냥 물만 했거든? 아몬드는 입에 넣어서 몇 번 씹으니까 와 생짜로는 절대 못 먹어. 비교할 만한 맛 있어? 굉장히 부드러운 꽃감인데 대추향이 살짝 나. 그럼 그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아몬드랑 건 너무 다르고 목구멍이 아파. 야 피칸이 좀 낫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어우 나 태어나서 이렇게 달아갖고 어지러운 건 처음이야. 안 먹어. 이거 좀 써봐. 예? 이게 뭐예요? 다이소 직원만 하는 꿀템이라서 샀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이 이런 밀폐 클립이라면 주부 3년 차인 내가 천문이자. 아, 됐고 아는 거 나왔다고 신나지 마. 안 알려줄까 보다. 이 일단 얘랑 얘는 그 똑딱 클립이고 얘는 슬라이드요. 세 개 다 1,000원씩인데 왜 개수가 다른 거야? 에이 그게 다 원가 차이가 나니까 그러지. 일단 이렇게 크기만 봐도. 아 됐고 어떻게 쓰는 거야? 저거 물어보는 중에도 지랄이네. 바다를 딱 먹다가 남은 분발이 딱딱 쳐보갖고 요 놈을 클립으로다가 똑딱똑딱 끼워서 재놓는 거고 얘는 딱 보면 감이 잘 안 오니 동그란 거 밑으로 하고 쭉 당겨서 얇은 뒤 네모난 쪽에다 봉다리 샤샤샥 감아서 다시 쭉 밀어서 재놓는 겨. 꼭 그렇게 샤샤샥 감아야 되냐? 아 됐고 밀폐는 잘 되는 거야? 이걸 알려줘야 되는겨? 이, 다 잘 되는데 봉다리 쬐끔만 뜨는 게 밀폐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뭐가 좋은 거야? 사실 그 나물에 그 밥이긴 한데 이게 제일 낫지. 그게 왜 좋은데? 천 원에 10개 주잖여.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 이, 이거 하나면 1년은 쓸 것 같거든? 우린 과자 같은 거 안 남기잖여. 뭐하려고? 이 현지에서 먹는 것 같은 매직이 들어있는 도시락이요. 매직 도시락? 너 장난감 가져왔어? 뭐요? 죽거리는겨? 시작부터 헛다리를 짚고 그려. 아, 됐고 도시락 뭐야? 속 좋은 게 도시락. 홍게 도시락? 어디서 샀어? 네이버. 얼마인데? 16,900원. 그 돈 주고 도시락을 왜 먹는 거야? 이 이거 홍게도 다 잘라주고 밥도 볶아줘갖고 편하대야. 그래도 비싼데. 에이 맛만 좋으면 편하고 좋은데 자꾸 딴지를. 아 됐고 딴지 걸만 하니까 딴지 걸지. 특징이 뭐야? 어우 저거 뒤에서 딴지를 걸어버릴까? A급 손질한 게 한두 마리에 내장 볶음밥 있대야. A급은 뭐고 한두 마리는 뭐야? 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겨? A는 알파벳으로다가. 아 됐고 A급 기준이 뭐야?
통상적으로 수유 80% 이상. 두 마리면 두 마리지 한두 마리는 뭐야? 중량 차이 없이 맞춰서 준대야. 어떻게 먹어? 받은 날 그대로 렌즈에 3분 돌려갖고 먹으면 되냐? 먹어봐. 맛은 어때? 홍게부터. 맛없으면 안 되는 가격 아니오? 맛이 괜찮아. 안 짜? 아니 짜긴 짜지. 근데 홍게치고는 안 짜. 수율은 어느 정도야? 렌즈 돌려갖고 그런가? 수율은 요정도. 볶음밥은 어때? 볶음밥만 먹으면 좀 슴슴하고 계란 같이 먹으면 간이 좀 많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 또 못 먹지. 17,000원짜리 도시락을 어떻게 먹어? 뭐하려고?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착한 당가 치킨 리뷰하는 날이요. 원플러스 당당 치킨 하나 가져왔어? 오, 너야 예지력이 날로다가. 아 됐고, 그걸 왜 이제서 가져온 거야? 홈플러스가 우리 집도 왕복 1시간 넘게 걸리니. 아, 됐고, 게으른 거 핑계 대지 마. 오늘 핵심을 찍은... 아 됐고, 빨리 진행해. 얼마야? 귀엽고 3인분을 해놓은구만. 프라이드 6,990원, 양념 7,990원. 특징이 뭐야? 이 국산닭에다가 감자 주고 콜라 치킨 무 소스는 별도 구매량. 그 단가면 당연한 거고. 설마 그 치킨만 먹을 거야? 그런 소리 할까봐 내가 탁 준비했지. 그래? 뭐 준비했는데? 이 BBQ 황금 올리브랑 멕시카노 양념 치킨. 왜 그거 두 개야? 이 내 기준으로다가 프라이드 양념 각각 근본이요. 이제 슬슬 지겨우니까 빨리 먹어봐. 저거 이제 안 끊고도 기분 나쁘게 하네. 이렇게 생기시오? 맛은 어때? 당당당당당당당당. 아 됐고, 너 그거 왜 안 하나 했어? 치킨 맛 어떠냐고? 닭도 굉장히 신선하고 맛있어. BBQ 황오리랑 비교하면 어때? 단순하게 맛만 놓고 해자면 BBQ 황오리 더 맛있거든? 가성비는 당당히 지렸다. 양념은? 매콤함은 거의 없고 달달한 기본 양념 소스. 멕시카나랑 비교하면 어때? 맛만 놓고 해자면 멕시카나 못 이기죠.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홈플러스가 집 앞이면 이거 사 먹을 것 같거든? 맛있어. 근데 우리 집에서 왕복 1시간 넘게 걸린다. 뭐하려고? 이 48년 동안 초코파이를 쭉장짱 팔아온 오리온 과자 신제품이요. 그래서 신제품 뭔데? 이 오늘은 한 개가 아니고 시계요. 개수가 아니라 어떤 제품 가져왔냐고. 그거야. 아 됐고, 제품 이름 뭐냐고? 초코파이 수박, 포카칩 플라망고, 포카칩 라임 모히또. 어디서 샀어? 이마트몰. 얼마야? 이거 3개 세트로다가 팔더라고. 13,800원에 무료 배송이요. 누가 세트 가격 알려달래? 낱개로 얼마야? 에이 그럼 진작에 그렇게 물어봤어야지. 포카칩 라임 모히또 110g 2,700원, 플라망고 110g 3,000원, 수박 초코파이 12개 4,900원. 잠깐, 야 따로 사면 더 싼데 왜 세트로 샀어? 이? 뭐야? 따로 사면 택배비 저도 200원 싸네? 대충 보고 호구짓하지 말고 똑바로 소비해라. 응? 이마트몰 시기나 되는데 장난질을 줄 알아? 아 됐고, 네 실수야. 특징은 뭐야? 맨날 내 잘못이야. 수박만 모히또만 망고만. 먹어봐. 맛은 어때? 라임 모히또부터. 그냥 달어. 라임하고 모히또가 팔만 넘은 건가 보다. 플라망고는? 얘도 그냥 달어. 망고가 때밀고 같이 뭘. 수박 초코파이는 어때? 이 수박맛 녹색 부분하고 초코파이하고 같이 먹는 맛이요. 각자 과일 향이나 맛은 제대로야? 향도 다 인위적이고 그냥 그래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나는 다 오리지널이 맛있더라고. 이거 좀 써봐. 네? 이게 뭐야? 다이소 꿀템이라길래 사서 써봤는데 시원찮아. 이거 2,000원짜리 전자레인지용 라면 용기잖아. 어 맞는데 그거 설명서대로 하면 라면이 뽀글이가 돼. 아니 당연하지 인마. 이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쓰는 건데? 이런 거는 쓰기 전에 천저하게 나한테. 아 됐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달라고. 저건 물어보는 자세가 안 돼 있어. 신라면 기준으로다가 끓는 물 500 딱 부어오고 전자레인지 5분 돌리면 돼요. 그러면 맛있어? 아 됐고, 맛이 있냐고. 아 저건 지랄일 줄만 알아 그냥. 야, 맛있지. 이렇게 하면은 뽀글이 맛이 아니라 끓인 맛이요. 근데 물 끓이는 거면 그거 쓰는 의미 없잖아. 예, 그렇긴 하지. 겨우 그거 알려주려고 쓰는 법 안다고 한 거야? 에이 방법이 그거 하려면 시작도 아 됐고, 두 번째는 뭔데? 한 번에 그냥 듣는 법이 없어 저건. 이 맹물 500ml 부서를 이제 5분 돌리고 꺼내서 면 넣고 스프 넣고 다시 5분 돌리고 꺼내서 뽀유 하고 먹으면 돼요. 욕 같은데 그냥 넘어간다. 어떤 게 제일 맛있어? 그럼 마 내가 가르쳐줘야 돼. 아 됐고, 잡소리 좀 그만해. 어떤 방법이 제일 맛있어? 여기 써있는 대로만 하고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무조건 맛있어.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 아니 군대는 불이 없으니까 이거 쓰면 좋을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전자레인지 있지, 부스터 있지, 또 부스터 하나 더 있지, 또 충전 있지, 뭐야 전기 스토브 있지. 뭐하려고? 이 우리나라에서 차로다가 재밌는 거풀이 만든 밀키트요. 밀키트? 이 왜 ASMR 하시는 분들이 먹는 빨간 버섯 있잖여. 있잖여. 이 바로 엔조이 커플 매운 버섯 볶음 먹는 날이요. 날이야. 이? 왜 그러는겨? 홍보가. 기가 막혀. 아 야 이거 말렸구먼. 이 너 이거 하려고. 아 됐고, 어디서 샀어? 지 할 거 다 인기 지랄이네. 레드 아일랜드. 얼마야? 이 2-3인분 14,000원. 2-3인분은 또 뭐야? 이 여기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러지 내가. 아 됐고, 몇 그램이야? 이 580g이라고 적혀있는데 소스까지 다 해니까 656g이고 소스 빼면 574g이네. 어떻게 먹어? 뭐 있겠니? 프라이팬 3초 데펴갖고 오일 두큰술 두르고 버섯 3분간 노릇하게 구워주다가 물 90ml 넣고 1분 붓고 소스 넣고 1분 붓고 ASMR 마냥 세팅해갖고 눈치 솥짓으로 호들갑 떨면서 먹으면 된디야. 구두까지 받고 가며 개들이 필래? 에이. 아 됐고, 맛은 어때? 먹어봐야 알지.
칠리소스 베이스에다가 불닭소스 살짝 섞은 것 같아. 버섯향은 과하지 않아? 버섯향이야, 버섯향이지 뭘. 맵기는 어느 정도야? 먹어보니 신라면보다는 조금 더 맵네. 꼭 한번 먹어볼 만한 맛이야? 아니요, 굳이 꼭 먹어볼 필요는 없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게 어떤 맛인지 진짜 궁금했었거든? 한번 먹었으면 됐다. 몰라. 야, 이거 무슨 냄새야? 이 냄새 맡은겨? 뭐야, 왜 군대 소변기 황태 냄새가 나? 에이, 뭐 말을 그렇게 해요. 오늘 흑산도 홍어요. 아, 안 되겠다. 너 호거도 먹어? 네가 안 처먹으니까 나도 먹을 일이 없어. 아, 됐고. 아, 아파. 얼마야? 이 300g 29,800원에 중간 4kg에다가 샀지. 묻는 거만 대답해라. 아, 안 되겠다. 그냥 비싼 거야, 싼 거야? 흑산도 이게 좀 비싸지? 중량 체크 한번 해봐. 에이, 뭐 틀린 거 써? 야, 포장까지 해갖고 358g이면 충분하지. 근데 호화 특징이 뭐야? 이게 냄새가 향한 뒤 막한 날개살을 한 점 탁 집어서 아가리에 쳐놓고 씹으면 오동 쫄깃한 식감에 탄산이 들은 듯한 짜릿함의 짠맛과 감칠맛이 올라오는겨. 아, 냄새 때문에 어지럽다. 빨리 먹어봐. 맛은 어때? 오독오독 짭짜름해니 감칠맛이 좋지. 먹어본 호 중에 맛있는 쪽이야? 맛있는 쪽은 아닌데, 야, 코도 한 점 준다, 야. 도대체 그걸 왜 먹는 거야? 야, 청국장 발냄새나 홍어 오줌 냄새나 먹다 보면 중독되는 겨.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원래 먹던 데 말고 딴 거 샀더니 맛이 좀 아쉽네. 나 전에 먹던 데 있거든? 거기서 먹었다. 뭐 하려고? 이 편의점 직원도 나온지 모르는 신제품이야. 그걸 직원이 왜 몰라? 이 내가 물어봤는데 진짜 모르더라고. 알았으니까 뭔데? 한정판 짱구 액션 가면 라멘. 어디서 샀어? 이 CU 편의점 거기서만 팔어. 언제 나왔는데? 3일 전에. 그걸 왜 이제야 가져왔어? 3일 동안 편의점 뺑뺑이 들으면서 육수 신장 빼고. 아, 됐고. 얼마야? 4,900원. 뭐 들었어? 이 너 잘 물어봤다. 여기 짬뽕 스티커랑 김도 들었어. 설명 충분하니까 빨리 만들어서 먹어봐. 예, 아무리 급해도 만드는 건. 아, 됐고. 그럼 조리법 간단히 말하고 먹어봐. 이제 멘트도 뺏어가네. 뚜껑 뜯고 물 400 붓고 전자레인지 2분 돌려갖고 김이랑 같이 먹으면 된디야. 먹어봐. 요, 액션 가면 나오시오. 맛은 어때? 명도 약간 생면 느낌 나고 맛이 괜찮네. 액션 가면 느낌이 나? 야, 이제 드립 치는겨? 액션 가면은 이것인마. 아, 됐고. 비교할 만한 맛 있어? 저 지랄 하려고 드리쳤구만. 그거요, 돼지국밥인데 간을 맛소금으로 한 맛.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4,900원이면 이 정도 맛은 나와야지. 근데 양이 적다. 이거 왔다. 네? 이게 뭐요? 유튜브에서 뭐가 왔다? 묵찌개 이건데? 넌 머리가 꽃밭이냐? 네, 내가 꽃처럼 이쁘긴 했는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아, 됐고. 딱 보면 몰라? 실버 버튼이잖아. 에? 검정 박스에 무거워서 돌 들었나 했더만 이게 실버요? 잡소리 그만하고 까봐. 이 그려? 기분 어때? 야, 이거 봤는데 893일이 걸렸슈. 이것저것 참 많이 했다. 나도 뭐 쇼미더분 우승하고 대박 날 줄 알았다. 그러니까 말이오, 그게 그렇게 될 줄은 몰랐. 아, 됐고. 지난 얘기 그만해. 그래서 골드 버튼 받아 안 받아? 이 그건 무조건적으로다가 받아야지. 골드 버튼. 뭐하려고? 이 오늘 맘스터치 신제품이요. 뭐야, 거기 왜 그렇게 자주 나와? 에이, 그걸 알면 내가 맘터 마케팅 팀장이지 인마. 그래서 오늘 뭐야? 이 얘들이 기존에 있는 거 맛있는 거 두 개를 겹쳤기야. 아, 대답 좀 하라고. 오늘 뭐야? 갈릭 바베큐 치킨 먹어. 얼마야? 이 단품 5,600원. 햄버거에 뭐 들었어? 다리살, 햄, 바베큐 소스, 마늘 소스, 피클, 양파, 토마토, 양상추까지 빠빠빠라빠. 뭐야, 맥날 노래를 왜 끼워넣어? 아, 됐고. 단면 보여주고 먹어봐. 그리고 이 패턴은 내가 외웠다. 요즘 말 안 하니까 잊었지. 밥만 보여드리라고. 알았어. 밥만. 맛은 어때? 뭐 맛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대단히 맛있고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더했다고 하는데 맛있어? 바베큐 소스도 좀 들었고 마늘 향도 좀 나고 닭다리 살이고 그래?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아, 뭐 나쁘진 않은데 이거 먹을 거면 화이트 갈릭 사이 먹지. 뭐하려고? 이 진로 1924 헤리티지요. 1924 헤리티지가 뭐야? 이 왜 요즘 비싼 스웨즈 엄청 나오잖여. 그 중에서 프리미엄이랴. 근데 너 복장이 왜 그래? 이? 모르는겨? 요즘 신도시 아재들한테 핫템이랴. 핫템 뭔데? 이요, 스냅백에 G샥 시계, 그리고 요건 G세대 핫템이 로카티요. 너 그거 아저씨들 놀리는 건 줄 모르지? 이? 이거 놀리는겨? 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 됐고. 네가 그렇지. 어디서 샀어? 이거랑 이건 인터넷, 이건 백화점. 아, 됐고. 술 어디서 샀냐고? 더현대 서울팝업. 지금은 거기만 팔어. 얼마야? 이 잔 세트까지 해서 11만원. 미쳤나? 소주 가격이 왜 그래? 이 2천 살로만 만들어갖고 10원 중에서 압술 뒷술 다 버리고 중간 거만 모았대야. 뭐 그렇게 하면 맛있는 거야? 그건 지금부터 알아봐야지.
아직 마시지 마. 몇 도야? 점점 다양하게 지르네. 30도. 이제 마셔봐. 잔 이쁘지? 한 잔은 실버를 받고 골드를 향하는 우리를 위하여. 한 잔은 우리를 구독해주신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한 잔은 앞으로 우리를 구독해주실 예비 구독자님분들을 위하여. 아, 듣고 안 어울리게 신도시 아재 복장하고 뱃사람 시 읊지 마. 이젠 콕콕 집어 지랄이네. 맛은 어때? 굉장히 깔끔하고 30도 같지가 않아. 어, 되게 좋다. 비교할 만한 술 있어? 원소주랑 비교하면 좋겠는데 그거보다 훨씬 고급지지. 10만원씩이나 주고 마실만해? 애주가라면 10만원 주고 먹을만해.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은 있는데 또 못 먹지. 너무 비싸. 뭐 하려고? 이 현 시점에선 대한민국 최고로 가성비 좋은 치킨이요. 그거 당당인가 했잖아. 에이, 그 한 마리고 오늘 거 한 마리하고도 반이요. 그래서 뭔데? 이 롯데마트 한통 치킨이랴. 어? 그거 카드 할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그냥 사면 15,800원이고 카드 할인 받으면 8,800원. 뭐 근데 그걸 어떻게 샀다? 이 이거를 12시쯤 전화해보니까 두 군데 이미 품절이랴. 한 군데 있대가지고 서둘러 갖고 갔는데 마지막 탁 한 개나 묻더라고. 오늘 좀 길다. 짧게 가자. 에이. 듣고 한 마리만 몇 조각이야? 적어도 오늘은 잘 듣는데 했어 내가. 이 요 다리 두 조각이고 날개는 요렇게 세 조각이고 다 해갖고 째깔한 거 빼고선 24조각이네. 먹어봐. 맛은 어때? 바삭하게 잘 튀기긴 했는데 좀 많이 슴슴하다. 세일 끝나도 사 먹을만해? 이 세일 끝나도 15,800원이면 싸긴 싸니. 됐고 사 먹을만하냐고. 양이 좀 많긴 하네. 당당치킨이랑 비교하면 어때? 내 입맛에는 당당치킨이 좀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 얘도 우리 집에서 1시간 걸리거든? 난 홈플러스가 가까이 있으면 좋겠다. 뭐라고? 이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시리얼 갖고 왔지. 그게 뭔데? 이 제네랄밀스의 프렌치 토스트 크런치 시리얼이요. 너 또 해외 직구했지? 눈치 챙겨? 배송비까지 해서 얼마야? 이 513g 8,900원에 배송비가 10,000원이요. 같이 합배송한 거 있어? 아니 없지. 네 급여에서 배송비 깐다. 특징이 뭐야? 에?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됐고 안 깔 테니까 구매 신경 써. 특징이 뭐야? 합배송 해도 지랄할 거면서. 인공 향료 안 넣고 시럽 시나면 뿌리고 바삭하고 달달한 옥수수 시리얼이랴. 누가 우유부터 먹으래? 네? 여기 남은 거 많은데? 그럼 그거부터 먹어봐. 묘하게 기분이 나빠. 맛은 어때? 달달한 시나몬 향 나고 바삭한데 마지막에 옥수수 향이 살짝 있네. 우유에 말아먹는 건 어때? 야, 역시 시리얼인가 보다. 우유랑 같이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시럽하고 시나몬 제대로야? 예, 시럽 단맛하고 시나몬 향도 제대로 나. 진짜 프렌치 토스트 느낌이 나? 에이, 프렌치 토스트 느낌 안 나지.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맛은 있는데 난 스페셜 케이가 좋더라고. 뭐하려고? 이 일론 머스크가 차로다가 좋아하는 시리얼이야. 그래? 그게 뭔데? 이 시나몬 토스트 크런치 시리얼. 그것도 얼마 전에 한 거 아니야? 에이 그건 프렌치 토스트고 이건 시나몬. 됐고 그럼 그건 합배송할 수 있었던 거네. 그렇긴 하지. 근데 이게 말이야. 아 됐고 검색해보니 코스트코에 10,990원에 판다는데. 이번엔 빠져나갈 구석이 없구만? 너 단가 생각하면서 주문해라. 얼마 주고 샀어? 이 1.4kg 20,000원인데 무료배송이요. 20,000원? 야 네이버에 사도 17,940원에 무배다. 에이 한번 했으면 됐지. 그것도 내절까지요. 오케이 특징이 뭐야? 안녕하세요 일론 데스크입니다. 이건 지가 허벌나게 좋아하는 시리얼인데요. 바삭한 물에다가 설탕하고 시나몬 겁나게 뿌려가지고 한 입 팍 먹으면 달나라 칼끄니까. 미친놈인가? 아 됐고 먹어봐. 맛은 어때? 야, 시나몬 향 많이 들었는데 달고 맛있다 이거. 우유랑 같이 먹는 건 어때? 이게 조금 금방 누지긴 하거든? 아 그래도 맛있다 이거. 프렌치 토스트 시리얼이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맛있어? 그것도 괜찮은데 이게 훨씬 괜찮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야 이거 추러스 맛도 나고 좋네. 다 먹으면 코스트코 가서 사 먹어야겠다. 뭐하려고? 이 팔도 소리 말라 메이야. 장난 아니야? 네 시팔라 마야. 아 됐고 밥 먹었어. 리뷰 좀 하자. 저건 한 번을 안 봐도. 어디서 샀어? 이 인터넷. 얼마야? 이 네 팩에 5,980원. 한 팩에 1,495원이면 가격이 좀 되네. 이게 그렇긴 한데. 아 됐고 그놈의 이 좀 그만해. 뭐 내가 하고 싶어야 하나? 입에 부퉁으로 뛰어. 특징이 뭐야? 뭐 이깐디? 얼얼한 마라탕 맛이랴. 어떻게 먹어? 뭐 발거 이깐디? 물 500 끓이고 면 넣고. 아 뜨거이요. 건더기 넣고 4분 30초 있다가 불 끄고 스프 넣고 10초간 저어서 먹으면 된디야. 맛은 어때? 이거 마라를 라면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든 맛. 마라 얼얼하면 제대로야? 아니 얼얼하지 않아. 얼얼한 느낌만 나. 재료 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재료? 카이디라고 마라 소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내가 마라탕을 좀 세게 먹거든? 마라탕은 가성비로 먹는 게 아닌가 보다?
뭐라고? 이 오늘은 세상에 나올 줄 몰랐던 진짜로다가 처음 보는 음식이요. 처음 보는 거 뭔데? 이 너 마라 알지? 마라? 알지. 마라탕은 먹어봤지? 마라탕 먹어봤지. 마라샹궈는 먹어봤. 아, 됐고 말렸네 젠장. 마라 뭐야? 다 왔는데 아쉽네. 마라냉면이요. 마라냉면? 그게 뭐야? 기지 처음 보지? 그거 차가운 물에 기름 둥둥 떠 있는 거 아니야? 이 살 때 보니까 그런 거 같긴 한데 일단 만들어 봐야지. 어디서 샀는데? 인터넷. 얼마야? 1인분에 11,900원. 자 묻는 거만 대답하자. 어떻게 먹어? 이 별거 없지. 슬라이 청경 제이 물레 시고 가지고 그럼 물레야 세우민 하오 이쁜 사시 저이 따자 하오 청경 제이 투어 사시 저이 그 쌀보 세우민 냉쇼 마찰 하오 육수 마라 소스이여 스거민 새우 청경 쉐이터 워홀하우스 거의 처먹었나? 어떻게 해 봐야지. 아 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시원하게 좀 먹어봐. 저건 웃지도 않아. 맛은 어때? 시판 동치미 냉면 육수에 마라소스 부은 맛. 마라기름 떠 있는 거 괜찮아? 먹을 때 크게 거북해진 않아. 비교할 만한 맛 있어? 비교할 건 모르겠고 그 냉면 육수랑 마라랑 섞이니까 좀 찌뿌리한 느낌이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무조건 맛있으라는 법은 없거든. 그렇다고 뭐하려고? 널 사랑하지 않아요 다른 이유는. 됐고 누가 노래 부르래? 오늘 뭐야? 그것 좀 기다리지. 블랑제리베르 바다맥주요. 그건 또 뭐야? 해외 직구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반자카파 박용인님이 런칭한 브랜드야. 근데 이름이 왜 그래? 물러? 폼나서 그런가? 아니 뭐 바다 전문점이라서 그런가 보다. 네가 알 리가 없지. 어디서 샀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팝업에서. 얼마야? 트리플 A 바닐라, 트리플 B 캐러멜, 트리플 C 아몬드, 트리플 D 헤이즐넛 각 6,500원씩에다가 요 바다 막걸리는 10,900원이랴. 도수는? 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6. 아, 고 줄도수 그렇게 물어보든가. 바닐라 아몬드는 4.5% 카라멜 헤이즐넛 5.2% 바다 막걸리는 8%랴. 마셔봐. 맛은 어때? 바닐라부터. 바다 냄새랑 바닐라 냄새가 같이 나는 맥주? 캐러멜. 캐러멜 향이 끝에 살짝 있긴 한데 바다 향이 훨씬 진해. 아몬드랑 헤이즐넛은 어때? 이 아몬드는 잘 모르겠는데 헤이즐넛은 헤이즐넛 막 커피 막 부어가지고 같이 먹는 것 같아. 그럼 버터 막걸리는 어떤 맛이야? 탄산을 넣고 달달하고 새콤새콤하고 버터 향도 나고. 버터 향은 다 제대로 나? 이 바다 향은 다 제대로 난다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원래 술이라는 게 취향 엄청 다른 거잖아. 나는 소주가 좋더라. 뭐하려고? 이 한국에서 제일로다가 핫한 당당 치킨 신제품 가지고 나왔지. 너 잘 졌네. 신제품 뭔데? 이 콘소메 시즈닝 뿌린 거랑 매콤 새우 치킨이랴. 얼마야? 콘소메는 7,990원, 매콤 새우는 9,990원. 너 근데 왜 치킨이 하나야? 이거 1인당 한 입밖에 안 판대야. 그래갖고 한 개만 사왔지. 장난해? 그런 거면 나를 불렀어야지. 그러게? 내가 왜 그 생각하면 됐지? 아 됐고 네가 하는 일 그렇지. 뭐 골랐어? 기껏 줄 서서 사왔더만. 매콤 새우 치킨. 왜 그거 골라온 거야? 이 콘소메 시즈닝이야 다 비슷해고 이건 새우 튀김도 궁금해고 매콤해 되니까 더 땡기고 궁금해자뇨. 그건 잘했네. 양은 얼마나 돼? 이 닭은 10조각에다가 새우는 이렇게 시계 들었네. 먹어봐. 닭하고 새우유. 치킨 맛은 어때? 당당 치킨에다가 매운 떡꼬치 양념 바른 것 같아. 새우 튀김은 제대로야? 새우 향도 잘 나고 괜찮네. 맵기는 어느 정도야? 맵기는 신라면보단 조금 더 맵다. 비교할 만한 양념 있어? 매운 떡꼬치 소스 맛인데 치킨하고 잘 어울리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지난번에 내가 우리 집 앞이면 먹었다 그랬잖아. 왕복 한 시간이요. 자였어. 응? 이건 다이소품은 116,239번 사기 그릇 따위를 올려놓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내 손이 아 뜨거워 할 일이 전혀 없다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다이소에서 1,000원에 판다는 전자레인지용 받침대잖아. 시작부터 왜 그러지? 나 한마디 했는데 10마디를 넘게 하네. 제품 소개는 제대로 해야. 됐고 딴소리 하지 말고 진행 좀 해. 그러든가. 이건 왜 가져온겨? 그럼 뭐 좋다 그래서 써봤는데 음식 다 말라버리고 별로야. 어떻게 쓰는 거야? 이? 뭐 꼴랑 이거랑 음식만 놓고 돌린겨? 그렇지. 에이 이걸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임마. 됐고 누가 나 면박주래? 어떻게 쓰는지 말하라고. 저건 왜 배우는데도 지랄이요? 이것만 써서 돌리면 음식 다 말라버리니까 촉촉하게 요 1,000원짜리 뚜껑까지 사서 살짝 덮어갖고 돌려야 되는겨. 바닥에 음식 묻어나는 건 해결 안 돼? 이 에어프라이어용 종이 깔리고 돌리면 돼요. 그럼 에어프라이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그건 기름기 잔뜩 헹거나 기가 막히게 살리는 거고 딴 음식들은 전자레인지로 대피해야지. 그럼 지난번에 라면 용기에 넣어서 데우면 되겠네. 이 이걸로다가 뭐 음식 그릇까지 대고 좋지.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 에이 이거 굳이 살 필요 없어. 이거 쓰거나 그릇에 랩 쳐가지고 돌려갖고 마른 냉수 쓰면 돼요. 뭐 하려고? 이 오늘 신라면이요. 신라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 걸 왜 가져왔어? 에이 그런 거면 내가 안 가져왔지. 그럼 뭔데? 신라면 김치 맛이요. 김치 맛? 뭐야 그거 일본어 써있잖아. 인터넷 해외 직구요. 그건 잘 샀네. 얼마야? 기지 이거 딱 보자마자 궁금해가지고. 아, 됐고 칭찬 괜히 했네. 얼마야?
괜히 좋아했네. 2370원에 배송비 10,000원. 뭐 만들었어? 그건 비닐봉다리를 뜯어봐야 아는 거지. 너 개드립 치지 말고 만들어라. 아노 한국코에는 없는 미원에서 한 바위에는 신라면 김치 나이 김치 데스. 비닐 500개 갖고 뚜까리 200개 주고 건더기와 이빠이 있구나. 와 감탄 대세 갖고 스프 뿌리 갖고 미주 240ml 부어 갖고 3분 기다리 갖고 이따다키마스. 환장하겠네. 하지 말라니까. 와와와. 아 됐고 의미 없는 짓 하지 말고 먹어봐. 웃기기만 하고만. 면치기 안 하네. 모르는겨? 밥상머리 얘들 기본은 조용하게. 아, 됐고 맛은 어때? 이거 그 맛이네. 오뚜기 김치라면 맛. 맵기는 우리나라 거랑 비슷해? 아니야 안 매워. 안성탕면 수준? 신라면 작은 컵하고 비교하면 어때? 내 입에는 신라면 작은 컵이 좋은데 이게 좀 시원하긴 해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이거 신라면 김치라니까 시원하고 특이하긴 하거든? 우리는 900원짜리 김치 사발면 있잖아. 뭐하려고? 이 39년 만에 처음 먹어본 음식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 코모치야리까라고 들어오는 분겨? 코모치야리까가 뭐야? 이게 한차 안에다가 열빙어 아가를 콱 채워가지고 간장에 재운 거냐. 어디서 샀는데? 인터넷. 얼마야? 600g 28,900원. 개수는 몇 개나 들었어? 이 8개 짜리 두봉 해가지고 16개니까 우와 개당 1,800원이 넘네. 손 많이 가게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건데? 뜯어가지고 이렇게 취향에 맞게 썰어가지고 이쁘게 플레이팅해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귀찮 그냥 먹어도 된대야. 어떻게 먹는 건지 물어봤지 먹어보라고는 안 한 거 같은데. 에이 사람이 말하다 보면. 아 됐고 맛은 어때? 아직도 안 하면 병 걸리지 아주. 단짠단짠에 감칠맛이 엄청 세고 쫀득하고 톡톡 터지고. 비교할 만한 맛이 있어? 짜지 않은 새우장이랑 비슷한데 여기 식감이 훨씬 재밌네. 밥하고 술 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요건 밥보단 술이네. 요거 썰어가지고 술이랑 먹어야 같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가격이 좀 있어갖고 내가 먹으려면 안 살 것 같거든? 손님 올 때 썰어갖고 안 주내면 좋겠다. 뭐하려고? 드디어 나올 게 나온겨. 제로 초콜릿 그것도 허쉬랑 리셋이요. 뭐야 그거 진짜 제로야? 당연하지. 설탕 한 개도 안 들어간 제로 슈가 초콜릿이요. 뭐야 그럼 제로 칼로리 아니네. 응? 양심은 네 집에다 팔아먹은겨? 초콜릿이 제로 칼로리면? 아, 됐고 어디서 샀어? 해외 직구. 얼마야? 23,900원에 배송비 7,900원. 특징이 뭐야? 이 설탕 아스파탐 없고 한봉다리에 허쉬랑 리셋 작은 컵 허쉬 스페셜 다크 세 종류 들었대야. 칼로리는 어떻게 되는데? 허쉬 기본이랑 스페셜 다크는 니게 32g 130칼로리, 리셋은 시계 해가지고 26g 110칼로리. 그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가나가 70g 390칼로리니까 좀 낮은 거지. 먹어봐. 맛은 어때? 허쉬 기본부터. 어우 초콜릿이 맛없는 거 봤어? 그 딥한 허쉬 초콜릿 맞아. 향도 제대로 내. 스페셜 다크는? 확실히 기본보다는 조금 덜 달고 카카오 쌉싸람이 좀 있네. 리세스? 땅콩바다 제대로야. 엄청 맛있어. 단맛은 제대로 나? 이 단맛 제대로야. 목이 살짝 깔깔하다. 설탕 들어간 거랑 비교하면 어때? 내가 지금 이것만 먹어서 그런가? 거의 차이가 없는 거 같은데?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 아뇨? 초콜릿 먹으려면 이건 먹어야겠다. 뭐하라고? 이 팔도에서 10년 만에 맺는 국물라면요. 그런 거 안 궁금하니까 뭐냐고. 하여간 승질은 그렇게 급해갖고. 됐고 오늘 뭐냐고. 칼칼당면. 어디서 샀어? 이 이마트몰. 얼마야? 이 니게 4,800원이니까 개당 1,200원이네. 특징이 뭐야? 닭육수에다가 시원하고 칼칼한 다대기 분말이 들었대야. 닭은 얼마나 들었는데? 이 보자. 이 스프에 닭고기 0.16% 들었대야. 닭이 덜 뽑고 갔냐? 닭은 어디 건데? 닭? 국내산 86.4%에 미국산 11.5%, 중국산 2.1%. 뭐야? 그걸 왜 섞은 거야? 차, 내가 그걸 하면 막 팔도 개발팀이지 여기서. 아 됐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먹어봐. 뭘 맨들어야 먹지. 어떻게 만들어? 에 물 500을 먼저 끓여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에 면하고 스프 넣어야지. 척하면 척 아니에요? 이제 4분 다 끓었으면 다대기 분말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아, 됐고 헛짓거리 그만하고 넣고 먹어봐. 레시피 끊는 건 반칙인디. 맛은 어때? 면은 조금 도톰하고 닭국에다가 다대기 품맛이네. 칼칼해? 이 신기하다. 아니 다대기 넣은 맛이요. 칼칼해. 맵기는 어느 정도야? 맵기는 신라면보다 좀 더 맵네.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일단 이 10억 남은 건 다 먹을 거거든? 또 살지는 모르겠다. 야 이거 써봐. 니? 예? 이거 다이소에서 1,500원에 파는 다용도 파칼 아냐? 다이소 꿀템이라길래 샀는데 너무 두껍게 잘리고 시원찮아. 설마 이거 한번 쭉 자르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 맞는데? 아이고야 이걸 그렇게 쓰는. 아, 됐고 모르니까 가져왔지. 아 딛고 물놈은 사실 말지. 근데 이거 왜 삼겨? 파전에 먹고 싶을 때 잘라 먹으려고. 파전에는 보통 고기 살 때 같이 사잖여. 그건 생고기고 냉동 꺼내 먹을 때 필요하잖아. 이 니들 이제 슬슬 쩝쩝박사가 되나? 됐고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떻게 쓰는지나 말해.
아디꼬가 풍년이여 아주. 파카는 말이야 몇만원짜리들 쓰는 건 다 비슷한데 이건 처음이 조금 달라. 감자칼 조심해갖고 뚜껑을 열어 이 짝에다 딱 끼우고 팔을 도마에다 놓고 이 짝을 딱 잡어. 그리고 여기를 태가 될 때까지 주구장창 조사버리면은 반대짝이 멀쩡한다고. 돌리갖고 똑같이 조사버리면 이렇게 이쁘게 파채가 되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그건 또 누구 따라한 거야? 미치는 건 이거고.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야야야 흥분하면 건강에 안 좋아. 아, 됐고 그 용도는 그게 전부야? 감자칼 기능 있는데 이거 쓰려면은 뚜껑 이렇게 조립해갖고 써야 되거든? 쓰고 나면 뚜껑도 씻어야 돼요. 그래서 또 사서 써 안 써? 이거 생각 없이 탁 잡으면 감자칼이 위험하거든? 난 마트에서 파채 사서 먹을려. 뭐하려고? 이 맥도날드에서 넷플릭스 영화 홍보해느라 만든 것 같은 제품이요. 네 넷피셜 말고 사실만 말해라. 제품 뭐야? 에이 오피셜로다가 넷플 콜라보 제품이. 아, 됐고 그래서 제품 뭐야? 88서울 비프버거. 얼마야? 이 매장 6,400원, 배달하면 7,200원에 배달비 또 붙어. 더럽게 비싸네. 중량은? 희지 이제 햄버거도 맘대로 못 사먹어. 아, 됐고 중량 얼마냐고? 이 한 개 224g이랬는데 재보니까 222g이네. 망할? 칼로리는? 이 521칼로리야. 특징이 뭐야? 이 바삭한 크로켓본에 에그 양배추살에도 넣어서 맛이 개비에요.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그게 다야? 케첩하고 머스타드 들어가지고 88년도 감성을 탁. 아, 됐고 감성 안 궁금하니까 이제 먹어봐. 오늘따라 도시룰이네? 반 개만 갖고 쓰니까 반이지. 맛은 어때? 사라다빵에다가 맥날 패티 넣은 맛. 에그샐러드는 제대로야? 응 제대로 맨정신인데 좀 짜다. 6,7천원 값어치는 해? 요즘 물가가 아무리 비싸도 이거 6,7천원 넣으면 비싼 거 아니야?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 중량도 빠지고 짜고 비싸고. 에이 난 사라다빵 먹을려.